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코와 같이 살고 있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모래갈이 할 시간이 또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요거 아메리칸 솔루션 이라는 모래를 한번 사봤어요. 펜토나이트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스카이블루입니다. 스카이블루. 그리고 지금 이게 인터넷 최저가로 한 3만원 정도, 3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9kg짜리 두 포대 18kg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썼던 그 더스트본 타이니는 너무 비싼 것 같아 가지고 이걸로 한번 바꿔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버린 다음에 요거를 요 그리고 요 뒤에 새로운 화장실이 또 있어요. 나와봐, 조카야 나와봐. 나와봐. 지금 요거랑 똑같은 화장실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화장실이고요. 앞으로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야, 네 건지는 어떻게 딱 아는 거야? 어? 어이, 귀신같이 하네. 좋고.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야, 공격하지 말고 나와, 모래 넣어야 돼 거기. 자, 어쨌건 모래갈이를 해 봅시다. 이제 기존의 모래를 버려야겠죠? 기존의 모래를 버릴 때는 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분당구 구미동 같은 경우는 요런 마대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요런 마대는 그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시면은 판매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구매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모래를 옮길 거예요. 그 전에 미리 한 컵 초코가 쓰던 모래를 한 이 정도 조금 따로 보관을 해 둡니다. 한 컵이 좀 안 되게. 야, 좀 나와봐 이놈아. 아이고 진짜. 야, 그거 뜯는 거 아니야. 어? 아우, 지금 모래 갈아주려고 하잖아. 이 자식아, 나와보라고. 뜯는 거 아니라고. 이거는 세척을 할 거예요. 한 달 조금 넘게 썼으니까 세척을 하고요. 모래는 요거 이런 삽으로 버립니다. 좋고. 야, 그거, 아우, 진짜 좀 나와볼래? 안 되겠습니다. 격리를 해놓고 와야겠어요. 요거, 모래갈이 할 동안만 격리를 합시다. 방에 들어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있어. 방에다가 격리를 해놓고 왔습니다. 후다후닥 하고, 모래를 갈아줍시다. 이 모래를 버려요. 자, 새로운 화장실. 기존 거랑 같은 캣 아이디어 X라지예요. 여기에다가 모래를 부어줄 겁니다. 기다려, 알았어. 요 아메리칸 솔루션 요거는 요 앞에 마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부어주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문짝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후딱 합시다. 이 향이 좀 나요, 이게. 스카이블루라고 하는데.
먼지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한 15kg는 부어야 얼추 고양이가 편하게 응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조금 써가지고 9kg가 좀안 돼요. 이거랑 같이 합치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거 한 3분의 2 정도 하면은 얼추 될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한번 보고, 아우 씨. 조금만 더 합시다. 이 정도? 이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존에 쓰던 모래, 아까 덜어놓은 요거를 부어서 섞어줍니다. 자, 이제 모래갈이가 끝났어요. 고양이를 데리고 올게요. 초코! 나와, 가자. 나와. 새로운 화장실이야. 새 모래야, 그리고. 들어가죠? 얼른 개시를 하렴.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직 안 마려워. 초코는 화장실보다 저 비닐에 더 관심이 있나 봅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면은 여기 좀 정리하고 기다리면은 애가 쌀지도 몰라요. 들어갔죠?
초코가 한 바탕 들어갔다 나왔는데 얘가 쌌는지 안 쌌는지 모르겠어요. 쌌니? 너뭐 했어 여기다? 초코 뭐 쌌어? 볼까? 쌌네. 어이구 바로 쌌네. 바로 쌌어. 보이시나요 여기 똥? 똥이 삐져나온 거를 자기가 다시 덮었습니다. 제가 다시 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쌌어요. 금방 오줌을 굳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냄새도 잘 잡아주는 것 같고, 뭐 현재로서는 만족합니다. 먼지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좀 써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오줌 캐는 영상, 오줌 캐는 감자를 캐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아침이고요. 똥을 퍼야 돼요, 지금. 아우, 발음도 꼬이네. 자, 아메리칸 솔루션. 어제 사용한 아메리칸 솔루션. 오늘은 잘 퍼지나? 뭘 쌌네? 맛동산이 나왔습니다. 냄새를 그렇게 확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똥 냄새가 좀 나요. 그리고 감자를 해야 되는데, 감자. 여기 있다. 두덩이가 있네요. 굵기는 요 정도. 잘 굳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만족해요. 섞지 않고 단일 품목으로 이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야, 왜또 그걸 또, 아우, 나와 좀. 화장실 청소할 때는 좀 나와. 그래야지 깨끗하게 될거 아니야. 어쨌든 아메리칸 솔루션 괜찮은 모래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